이라는 현지 시간으로 4월 13일 밤 최소 300대에서 최대 500대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격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첫째로 중동 정세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격 촉발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격의 규모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피해 정도와 방어 비용, 그리고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대되면 한국 경제는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오스토리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영상 제작에 사용된 지도를 위성지도, 거리지도 등 다양한 지도 유형별로 상세한 실제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중동의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중동 국가들의 위치를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창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원래 이곳은 팔레스타인 땅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해외 거주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Yes. United Kingdom. Abstain. The United States. Yes. The resolution. 소련 붕괴 후에도 러시아에서 살던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구역은 이곳의 가자 지구와 요르단 서안 즉 웨스트 뱅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시리아 영토 골란 고원이 이곳입니다. 가자 지구에는 주민 선거에 의해서 뽑힌 자치 정부인 하마스가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인 이슬라믹 제하드가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일방적으로 무장단체로 소개하고 있는데 레바논의 정식 정당이고 레바논 내에서는 인기가 높은 다수당입니다. 여기가 시리아이고 시리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곳이 이라크입니다. 이란은 가장 가까운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는 9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예멘은 이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직까지도 미국과 후티로 알려진 안사르 알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인들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이스라엘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지금 팔레스타인들은 과거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받았던 것처럼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린 가자지구와 요르단 서안지구에서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팔레스타인을 구하고 지원하겠다는 세력이 헤즈볼라이고 시리아 민병대 그리고 이라크 민병대입니다. 그리고 동쪽 머나먼 땅 혁명 수비대가 있고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는 안사르 알라가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어 팔레스타인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보는 이 세력들을 무장 테러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이슈는 링크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민병대, 이라크 민병대, 안사르 알라를 지원하는 국가가 이란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에 파병된 군이 쿠두스군입니다.
이란은 이들 단체와 연결된 선을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저항의 축이라고 합니다.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쳐놓은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거주지로 침공했고 이스라엘인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사건을 아라크사 홍수작전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에서는 검은 토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가자지구를 침공합니다. 이 사건은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테러이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해방전쟁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윤봉길 의사가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하하여 일본군 주요 인사를 사살하거나 다치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독립운동이었고 일본은 아직도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데이터에 근거한 사실만을 제시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5일 기준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3만 3,091명이나 되고 부상자는 7만 5,750명입니다. 가자지구 인구의 75%인 170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10만 명이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호품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상대로 이스라엘군이 총기를 난사해 29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저항의 축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고 그 반대편인 이스라엘과 미국은 테러 소탕의 명분으로 저항의 축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예멘의 안사르 알라가 홍해를 장악하고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항해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대치하고 있고 동쪽에서는 시리아 민병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1월 22일 타오 22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라크 국경 시리아에 주둔 중인 쿠두스군 기지와 민병대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타오 22 사건과 미국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는 링크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란의 드론 공격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은 이들의 저항의 축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그동안 시리아의 이란군 관련 시설을 여러 차례 폭격해 왔습니다. 2020년 1월 3일에는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앙받던 쿠두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MQ-9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격당했음에도 이란은 비난 성명만 했지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군이 2024년 4월 2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집중 폭격해 쿠두스군 사령관 중 한 명인 모하마드 레자 자에디 장군을 포함한 고위장성 2명을 죽게 하였고 쿠두스군 7명도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에 이란 대사관을 폭격하기 위해 F-35 두 대가 동원되었다고 이스라엘 인터넷 신문 와이넷은 보도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란 영사관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시리아 당국은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은 이전의 다른 지역 폭격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힘 있는 나라가 시리아 주권을 무시하고 양해도 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임의로 폭격해도 된다는 선례입니다. 타국에 있는 영사관은 자국의 영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영사관은 이란의 영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비엔나 협정을 분명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묵인된다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중국이 한국에 있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의 미 영사관을 폭격해도 된다는 뜻도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이 1999년 세르비아를 폭격할 때 베오그라드에 있던 중국 대사관을 폭파한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미국은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사과는 했지만 중국은 이를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엔 창설 이래 미국에 의한 중국 대사관 폭격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영사관 폭격 딱 두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공격의 규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자국의 영토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이란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왜 네타냐후는 이 시점에서 군부대가 아닌 영사관을 폭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사관 폭격의 후폭풍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요. 먼저 이란의 입장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거리도 멀고 전쟁을 치를 만한 경제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이란에는 군부와 정치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 세 축이 있습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신중론을 견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하메네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에 뺨을 때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영사관 피격은 군부와 종교계의 의견 일치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하기만 한다는 국민 감정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호받아야 할 자국 영토나 마찬가지인 해외 공간의 폭격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위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란을 따르고 있는 하마스나 시리아 이라크 민병대, 후티 반군을 계속 이끌려면 이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300기 이상을 사용했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 발표에 따르면 드론 170대, 순항미사일 80기 이상, 탄도미사일 120기 이상이 사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언론 프레스TV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도 발사되었고 이 미사일이 목표물에 적중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투입된 드론은 샤헤드 136으로 항속거리가 2000에서 2500km에 달하고 시속 185km로 느리게 날아가는 드론입니다. 그 가격이 한 대당 1만 달러로 하나로 환산하면 한 대당 약 13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1000km로 보면 최고속도로 비행한다고 해도 6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폭탄 20에서 30km를 장착했다면 7시간 이상을 비행해야 겨우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론은 거의 다 요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요격에 들어간 비용은 이어지는 제2편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발사된 군집 드론을 최대 200대로 본다면 동체값으로 약 200만불, 연료비와 탄약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300만불 정도 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최대 50억 미만의 드론 공격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군집 드론이 이스라엘 국경에 도달하고 이스라엘 대공 방어망이 약화될 시점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헤란은 최대 사거리 1400km에 달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합니다. 이란 메르통신은 사거리가 2000km이고 1500km까지 탑재 가능한 코레암 샤흐르 미사일 포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이란 군사 전문가인 파비안 힌츠는 이번 공격의 사거리 1650km인 파베 351 순항미사일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주로 발사했을 미사일 카이바르 세카는 가격이 한 대당 약 30만 불 합니다. 하나로는 3억 9천만 원입니다. 정확히 몇 대가 발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격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미사일은 많이 발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미사일을 150대 발사했다고 가정하면 585억이 들어간 셈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 대당 약 130억 정도 하니까 한두 대 발사했을 것으로 보고 두 발로 가정하면 265억이 됩니다. 그 다음 알 수 없는 미사일 발사 비용을 최대 200억 들었다고 가정하면 미사일 발사에 1045억 썼고 드론 발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1100억 정도 소요됐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간접비를 포함해도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는 최대 2000억 미만을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지는 제2편에서는 이스라엘의 피해 정도와 드론 방어 비용, 그리고 향후 이스라엘이 대응할 수 있는 옵션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제2편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